물어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3분 김치 참치 덮밥 소스 매운맛 핫스파이시라고 되어 있네요. 가격은 한 2,000원 정도 해 구입을 했고요. 김치가 20%, 다랑어가 13%, 150g에 90칼로리 1인분짜리 3분 요리 되겠습니다. 자, 밥을 비워서 렌지에 돌려두시면 되고, 뭐 별건 없네요. 다랑어, 참다랑어가 아니고 다랑어고요. 영양성분 보시면 당류가 5g 정도 들어가 있고요. 지방, 포화지방은 되게 적고 나트륨이면 44% 정도 들어가 있는데, 자, 뭐 이렇게 되어 있죠. 자, 하여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한번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레인지에 1분을 돌려갖고 왔는데요. 소스만 따로 부어놓고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돼 보인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뭐 김치랑 참치랑 어우러진 자, 느낌인데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? 뭐 약간 짜긴 한데 이렇게 아주 짜다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햇반 하나 넣고 자, 여기다가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치김치 찌개 보통 그 술안주 같은 경우를 많이 먹는 편이긴 하죠. 그 대학교 앞에 가는 뭐 주점이나 뭐 종로 같은데 그 약간 뒤쪽에 가시게 되면 대표적인 게 김치찌개, 그 다음에 참치김치 뭐 해가지고 라면 사리랑 같이 드시면 딱 좋은데, 자, 다 비볐고요. 자, 먹어봅시다. 부드러운 느낌이고요. 약간 좀 카레 뭐 그렇게 좀 약간 카레처럼 부드러운 느낌입니다.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치 김치찌개 국물 좀 먹고 걷다가 밥 말아서 볶아 먹는 듯한 느낌. 볶아 먹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걷다가 그냥 뭐 씹을 것도 없이 그냥 입에서 그냥 후루룩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뭐 별로 맵진 않고요. 그냥 참치하고 김치도 좀 별로 뭐 씹히는 게 많지는 않아서 좀 흐물흐물 그냥 널어먹는 조금 국에다가 밥 말아 먹는 느낌이 되기도 하네요. 자, 아무튼 뭐 그렇게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참치 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맛은 괜찮네. 이제 치즈가 먹고 싶, 치즈를 넣고 돌려보면 더 맛있겠다 싶은 향이 되기도 하네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